예, 첫 코너 종목의 발견자들 시간입니다. 9시 50분 넘어가면서 10시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또 주목할 기업들 특징주들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김진규 선임 매니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발견한 종목 아주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핫한 종목인데요.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좀 시작을 크게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갭상승만큼 큰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한미반도체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반대로 한미반도체는 상당히 많은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락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큰 하락이 되면서 하락 VI까지 걸린 상황인데 그 이유가 이제 한미반도체 하면 지금 주목받는 게 바로 TC 본더입니다. 그런데 이제 TC 본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 격차가 커서 앞으로 뭐 다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뭐 개발하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하나 정밀기계가 하이닉스와 지금 핵심 설비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TC 본딩 장비 웨브컬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 평가 후에 대규모 발주가 일어나는 상황이어서 지금 한미반도체는 굉장히 악재로 되어 있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0% 자회사가 하나 정밀 기계입니다. 그러한 수혜와 더불어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기존의 사업들이 굉장히 좀 좋게 작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 조정이 조금 있었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4월 영국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 독일 기업이 선정되면서 또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좀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 품목까지 더해지면서 수주 잔고가 30조 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도 지금 탄탄하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방산 우주 산업에 더욱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인적 분할이 마무리되게 된다면 방산 사업에 있어서 더욱 역량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해 볼만 하시겠습니다. 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그룹이야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이 분야가 이제 새로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거니까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고민인 거죠. 사실은 뭐가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경쟁 관계가 하면서 오늘 이제 급락인데 이거를 시장이 지나면서 해석을 하면서 또 아랫거리를 달고 길게 올리느냐 아니면 하락세로 좀 더 가느냐 이게 좀 중요한 관건입니다. 많은 분석들이 또 지금 이어질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첫 번째 특징주로 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또 발견한 종목은 뭡니까? 네, 두 번째 종목은 KC텍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KC텍 같은 경우에도 그 HBM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기업인데 현재 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지금 후공정 검사 장비가 저번 주까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뭐 YC, 뭐 테크윙 아니면 DI라는 기업 금요일 날 크게 상승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뭐 검사하는 장비에는 좀 관심이 있었다면 실제로 장비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KC텍 같은 경우에는 CMP 공정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CMP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CMP 공정은 이제 웨이퍼 표면을 좀 평탄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굉장히 좀 핵심 공정인데, 지금 HBM 생산량에 따라서 앞으로 CMP 공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HBM의 이제 스택 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CMP가 필수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KC텍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CMP 부분의 강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목해 보시면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수급 상황을 본다고 봤을 때 지금 KC텍 오늘도 5%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투자자별로 봤을 때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기관이나 금융투자 또 투신 지금 연기금 등 다양한 지금 투자자들이 KC텍을 조금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을 잘 보시면서 주가 대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캐시텍은 신규 매수 가능 영역으로 주셨습니다. 투자 의견은요. 다음은 종목 리뷰 좀 해보겠습니다. 5월 14일 날 테크윙을 말씀하셨는데 조금의 캐시텍도 그렇고 테크윙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인데 테크윙은 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리뷰해 주십시오. 예,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5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CPI나 관련된 지금 지수 지표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 상황이 이탈이 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다만 이제 우상향할 것은 지금 거의 저는 확실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후공적으로 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조정이 나올 때 모아가시는 게 좋겠고 저는 뭐 매수 구간으로 봤을 때는 한 38,000원에서 42,000원 사이라면 뭐 테크윙은 모아가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다시 수정을 한다면 저는 55,000원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한미 반도체와 더불어서 반도체들이 조정이 나오고 이번 주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테크윙 리뷰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유망주 볼 텐데요. 최근에 지금 오늘 말씀하신 두 기업 반도체 소부장이나 뭐 화장품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좋은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오늘은 와 유망주를 2차전지 안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야, 2차전지가 이제 바닥권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2차전지는 지금 이제 23년에 큰 상승을 하고 나서 모든 투자자분들의 아픈 손가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를 이제 투자한 이제 투자자분들을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 맞는 것을 제가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24년 하반기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찬가지인 의견이지만 하지만 이제 6월 중순에 공매도가 재개될 것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되고 그리고 전산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했던 세력제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지금 이것을 상환을 시킬 때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있어서 반등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뭐 포스코 퓨처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력 사업에 있어서 양극재 사업이죠. 굉장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4년 연간 양극재 매출액이 이제 3.4조 원으로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원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이 조금 더 개선되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링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기업이었는데 뭐 지금까지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일봉으로 보셨을 때 한번 저번에 30만 원까지 돌파를 보여줬다가 윗골이 달면서 지금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한번 또 반등이 나왔다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로 지금 역대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바닥, 지금 쌍바닥을 찍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권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4만 7,500원부터 25만 2,000원까지 지금 매수 가능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22만 원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조금 이제 손절을 유의하시고 하락세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좀 공매도나 그런 부분이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1차적 목표가는 다시 30만 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일단 김진규 선임께서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을 관심주로 얘기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예,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일단은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도 사실은 이게 낮지는 않은데 지금 25만 원 수준이니까요. 목표가를 잡고 상승 기대감으로 포스코 퓨처엠 오늘 예, 관심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종목의 발견자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김진규 선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